지금 인터넷에서는 어떤 뉴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뜨거운 뉴스,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막 안녕하세요. 뜨거운 뉴스가 많은데, 네. 그 중에 어떤 걸 골랐습니까?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역시 우리, 최동욱. 예, 보내죠. 우리가 화요일 날 가장 발 빠르게 했죠. 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다음으로, 김종인, 잘 아시죠? 아, 경제 탈당. 민주화의 전도사. 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고, 네. 국민의힘 최종위원장. 탈당을 했는데, 그, 실은 이제 이 뉴스를 하면서 막 티격태격 초반에 했던 게, 탈당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네. 하고, 실은 지난주부터 이 안철수 신당 얘기 나올 때, 이 김종인 전수석,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신당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했고, 댓글도 관련한 댓글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분 만나서 몇번 이야기해보고 절대 안갈 거라는 거 확신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신당은 가지 않는다. 하늘이 깨져도 안 하늘이 깨져도 안 간다. 하고 난 내년에 3월에 독일 간다.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가 하늘이 깨지면 간다 이랬으면 더 재밌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유머러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항상 신중하신 분이라서 예. 그럼 왜 탈당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원래 이제 캠프에 들어가려면 새누리당 당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였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당원 활동도 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은 바로 얘기를 했죠. 경제 민주화 공약을 박근혜 정부 포기하자 거기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그냥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들은 이제 안철수 신당 가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안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중요한 제가 꼽은 거 하나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정치 민주화나 제대로 하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 민주화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대선에 너무 뜨거웠고 그런데 우리의 아직 수준이 경제 민주화보다 그 앞선 이 정치 민주화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요즘 이 국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많은 우리 국민들도 경제 민주화 좋은 거지만 야, 빨리 정치 민주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걸 하고 다음을 가야지. 지금 이것도 개판인데 어디 더 어려운 걸 가야 하는 거냐. 이런 좀 실망감들, 이런 좀 자괴감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 막 이렇게 진행하고 이러면서 정치 얘기 나와도 답답하고, 답답하죠? 네. 경제 얘기 나와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네, 왜 이렇게 민생. 네. 답답한지. 예, 답답합니다. 누군가 정말 멋진, 네. 정치인들 한 10명 정도나 20명 정도 정말 멋진 분들이 힘을 다 감춰서 한 목소리 한번 톡 같은 거 냈으면, 뻥 뚫리는, 예. 국민들이 뻥 뚫리는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 어떤 내용 갖고 왔습니까? 두 번째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더 빠르면 1분기에 고액 전세, 즉 5억 원 이상 되는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담보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아. 예. 이제 금융위원회 발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한테 전세 보증서라는 걸 받습니다. 네. 그걸 이제 은행에 갖다 주고, 네. 은행은 그걸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네.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는 5억 이상에 안 대해서는 해준다. 안 해준다. 고액 전세 안 해준다. 그럼 왜안 해주냐? 금융위원회는 이제 일단 밝힌 것은 서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서민들은 뭐 단돈 3천만 원, 5천만 원 빌리기도 어려운데, 고액 점수자들은 뭐 몇억씩을 쉽게 빌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네티즌들, 뭐 저도 그렇고요. 그 내부 좀 포석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고액 점수자들이 실은 지금 집값 뭐 이런 부동산 시장 모든 문제가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세로만 살다 보니까 전세값만 높아진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의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비싼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액 전세를 못 사니까 집을 사라. 집을 사게끔 하는 그런 유도 정책이 아닌가. 당연히 그거겠죠. 뭐, 뭐 아니, 아니, 어쨌든 이런 차원 당연히 아닙니다. 집을 좀 사라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내부 포석이고 네. 발표한 거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5억 이상 전세는 대출 안 된다. 지금 근데 규제하겠다. 사람들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 집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안 삽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돈 있으면 딱 지금 요때 사면 딱될것 같다는데 그 여태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경험인데 그런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또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더 밑에 집으로, 그래, 네. 5억 이상은 안 되니까 뭐 4억짜리 쪽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난리 나죠. 그 4억짜리들이 네. 밀려나가면서 또 서민들만 피해를 보니까, 전세금 또 올라가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아예 왜 이렇게 시장에 자꾸만 개입을 하느냐.
네. 그런 정책 좀 쓰지 마라.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워낙 집을 안 사니까 전세만 살려고 하니까 일단 금융위와 정부 쪽에서는 이런 고액 전세자들을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야, 집 사라, 집 사라. 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때 집 사면 괜찮을까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대출 없이 사는 게 네. 괜찮죠. 빚 부담이 없다면. 네. 근데 뭐. 또 뭐 한 30%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기준으로 네. 이제 월급 100만 원이면은 이자, 원리금 이자가 한 30만 원 밑인 네. 사람들 경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